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천안 아우네 봉화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 병천면 사적관리소 광장과 아우네 장터 일원에서 유관순 열사 추모각 참배와 추모제, 횃불행진 등으로 진행됩니다. 하이라이트인 횃불행진은 참가자들이 횃불과 태극기를 들고 1.2km 구간을 걸으며 만세운동을 재현합니다. 행사에 앞서 사적관리소 광장 체험부스에는 3.1절 골든벨과 태극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